스파이크 미니입니다. 되게 지친 상태인데 이게 해볼게요. 요것도 조만간에 다시 할 거고 요것도 조만간에 다시 할 거고 이게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이게 하는 오래 끌리기가 나와서 좀 어려워요. 안 될 수도 있어요. 나 이렇게 쓰러져도 가슴 태우며 울어도 넌 돌아올 수 없겠지. 너무 힘든 일일 거야. 천천히 다가온 너를 갑자기 떠나버린 너를 난 보낼 수가 없는데.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. 준비도 다 못했는데 행복하게만 사라져. 나 없는 그곳에서 이 정도 아픔쯤 난 견뎌낼 테니 아프지 않아. 가슴 터질 것 같아. 눈물은 흐르지만 널 기억할게. 다시 만나는 그날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게. 와 힘들다. 아 지쳤어. 아 이게 복부 내근에 힘이 약해지니까 성대도 지치고 횡격막 근육도 약해지니까 하는 오래 끌기에서 할 때 긁혀요. 행복하게만 살아줘. 나 없는 그곳에서 이 정도 아픔쯤 난 견뎌낼 테니. 와! 가슴 터질 것 같아. 눈물은 흐르지만 널 기억할게. 다시 만나는 그날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게. 아프지 않아. 가슴 터질 것 같아. 눈물은 흐르지만 널 기억할게. 다시 만나는 그날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게. 아우 잠깐만. 있게. 어우 와 힘들다 진짜. 어우 죽겠네 진짜. 아 이거 내 능력 부족이다. 일단 그렇고 어제하고 오늘 좀 연습을 이렇게 막 두세 시간씩 한 건 아닌데 너무 고음 연습 위주로 좀 중음 고음 연습을 이렇게 하는 오래 끌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딴딴딴딴 이렇게 상행 하행 그렇게 음정 연습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. 어, 아까 그걸 계속 했거든요. 이걸 마지막 곡으로 불러가지고 그런지 더 머리 아파.
어쩔 수 없어. 지치면 이쪽 이 복부 내전근의 힘도 거기도 빠지게 돼 있어요. 아, 마지막에 완전 나갔다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 나중에 운전할 때 이거를 좀 최대한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집에 가자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노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멘트를 계속 넣었잖아요. 이제 안 넣고 그냥 쭉 가거든요. 중간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, 그리고 멘트는 맨 마지막에 넣도록 하고, 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좋지 않은 답글을 달으시는데, 뭐 말이 처음 안 타는 둥, 뭐 몬발, 뭐 노래 못한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, 그 제 발성의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닌 뭐 다른 이상한 말 같은 거 쓰면 제가 지워버립니다. 제가 뭐 발성이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됐느니 뭐 뭐가 안 좋다느니 이런 건 다 괜찮은데요. 그거 말고 이제 쓸데없는 말들, 네, 뭐 그런 말, 뭐 말이 처음 안 타는 둥, 뭐 그런 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는 답글 다르시면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